조금만 더 기다려보자. 그리고서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을 때 고작 1분이 지나 있었다. 바쁜가? 그래도 저녁은 먹었겠지.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은 먹어야 할 텐데. 오늘도 막차 못 타고 택시 타게 생긴 건가? 아, 궁금해. 좀 이따 연락할게. 그 한마디만 믿고 기다리는 중이다. 방해하기 싫어서, 신경쓰게 하기 싫어서 꼭 참고 있다. 끝났어? 밥은? 집에는 어떻게 가? 묻고 싶은 게 많지만 연락한다고 했으니까.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지. 그럼 할까? 혹시 잊어버렸나? 아, 이미 집에 와서 잠든 건가? 모르겠으니까 알고 싶다.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다. 태어난 척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. 연락하겠지. 조바심 내지 말자. 이따 연락하겠다는 말이 그저 대화를 마무리하는 마침표 같은 걸 수도 있지만, 그때 나는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다. 내가 또 멀리 갔던 것 같아. 밥 먹자던 말 속에 의미는 없니. 마냥 좋아서 몰랐던 건데 넌 그냥 진짜 배가 고팠던 거야. 이모티콘의 하트 모양은 뭔데. 내가 또 너무 멀리 가는 건 맞지. 마음 모양이 보이질 않아. 너도 나처럼 조심스러운 거니.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불렀니. So I said to myself, Wow, wow, yeah, yeah. 진정을 하자. 나의 리듬을 찾아. 드르바르브르. Wow, wow, yeah, yeah. 천천히 가자. 어차피 내게 올 거야. 아마 조만간 고백할 것만 같아. Yeah. 지체기처럼 쏟아질 것만 같아. 쿨하지 못해서 오래 걸렸어. 그만큼 너를 오래 생각한 거야. Whoa, whoa, 먹자던 말 속에 의미가 있다면. 맨날 배고플 거야. 어떤 걸 먹던 난 진짜 잘 먹을 거야. 우후후 So I said to myself, Wow, wow, yeah. 진정을 하자. 나의 리듬을 찾아. 드르바르브르. Wow, wow, yeah, yeah. 천천히 가자. 어차피 고백할 거야. 아마 난 정말 겁쟁이였었나 봐. 어떻게 너가 받아들일지 몰라.
그냥 이렇게만 발짓어서 고백 한 번은 할 뻔했다고. So I'm trying to tell you that my love is only you. 너의 마음 모양을 보여준다면 It's you. 매일 하트 보내줄 거야. Yeah. 반복된 한 말 속에 의미가 있다면 나 그냥 진짜 내 말 배고플 거야. 어떤 걸 먹던 진짜 잘 먹을 거야. 그때의 나에 이어서 전해드린 노래 에디킴의 워워였습니다. 이따 전화한다고 했으면 해야죠. 그 한마디만 믿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발을 동동동동 안절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. 이렇게 기다려놓고 막상 연락이 오면 또 기다리지 않았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아 지금 끝났어? 피곤하지? 밥 먹었어? 뭐 정작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은 못합니다. 왜 이렇게 연락이 늦었어? 중간에 문자 한 통 할 시간이 없었을까? 없었어? 이런 말은 또 정작 못하고 사람 마음이 특히 연애할 때 그 마음이 참 복잡하고 어렵기도 합니다.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연락을 초조하게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겠죠. 부디 너무 맘 졸이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. 그런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맘 졸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셨죠 여러분?